건강 걱정으로 닥터 지바고를 찾은 한 여성. 오랫동안 해온 일을 그만둘 정도였다는데. 스트레칭 하시는데요? 땀나죠? 아, 스트레칭만 잠깐 했는데도. 땀샘이 어디가 다 열렸는지 막 줄줄줄줄줄줄 흘러요. 잠깐만 힘을 써도? 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심지어 안면 홍조까지. 볼터치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안 빨겠어요. 늙어가나 봐요. 아, 이것도 갱년기래. 폐경도 50대 초반에 왔죠. 그때는 저는 갱년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감정 기복이 또 심해지잖아요. 일을 중단하고 우울증까지 깊어졌다는 오영주 씨. 몰라요. 그냥 눈물 나요. 네. 그냥 눈물 나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눈물 나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혹독하기만 한데. 진짜 싫은 거를 볼 땐 나도 누구 대처럼 탁 지적하고 소리 팍 지르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같이 어울리고 그게 바로 그 친구들이 볼 때는 그게 갱년기인가 봐요. 기복이 심하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예요. 게다가 저 시기가 부모님들이 또 아픈 경우도 많고 아이들은 또 막 학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여서 본인은 우울한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갱년기 증상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늘어만 갔는데. 아픔을 느낀 거는 한 40대지만은 제가 이렇게 완전히 확 온 거는 50대 후반이죠. 더 이상의 방치는 금물. 평소 허리 통증이 심했던 오영주 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금 골밀도 검사 수치가 골다공증도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마이너스 3.4면은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에요. 갱년기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니까 뼈 골밀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거죠. 안면 홍조, 우울증, 골다공증까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갱년기 징후들.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건강이 무너진다. 여성의 노년 건강을 좌우하는 갱년기 대처법. 지금 공개합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는 이곳은 봄빛 완연한 여수. 바로 이곳에 제작진을 부른 주인공이 있다는데. 입구에서부터 제작진을 반기는 익숙한 냄새. 그 정체는 바로 매콤 짭짤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그 중에서도 여수의 명물 갓김치. 마스크로 중무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공을 찾아야 하는데. 저기 잠시만요.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물콧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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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원조 국민 여동생 배우 곽진영 씨. 센터구명 똑같아. 아, 저 옛날 모습 기억나네요 진짜. 네. 와, 깜찍하다. 언제까지나 귀여운 막내딸일 것만 같던 그녀가 어느새 10년차 베테랑 CEO. 여기 우리 엄마 여인옷 잘 가져가. 우리 엄마 숙모 우리 고모. 아이고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지 사실 뭐 제 김치가 아닙니다. 아이고 딴 거는 몰라도 엄마는 갓김치는 나가 자신 있지. 아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날 내가 이리 골빙이 들어 죽겠네 참말로. 말이야 바로 말이지. 한잔 먹고 막 한잔 먹었어. 네가 우리 딸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네. 그동안 방송과 사업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는 사이
시간이 빨리 더 지나가 버렸다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나이요? 저 이제 생년 제가 저번 주에 생일이 지나가지고 아 갑자기 나이 얘기하니까 쑥스럽네. 한 살요. 한 살이요? 앞자리가 아니 내 나이 한 살이라고. 우리 말은 100세 시대잖아요. 제 나이 딱 한 살. 반 세월을 딱 지나고 나면 이제 한 살. 내 나이 한 살. 언제까지나 청춘일 줄 알았는데 세월은 속일 수가 없었다. 뭘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따라줘. 체력이. 그러니까 근력도 빠지고 이런 게 갱년기인가 하고 내가 느끼는 게 잠잘 때 식은땀 나고 좀 더웠다 추웠다 하고 이런 것도 감정 기복이 좀 있고 이런 게 갱년기 맞나요? 맞아요? 자, 원조 국민 여동생 곽진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종말이. 정말 영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종말이가 쉰이 넘었다니. 그러니까, 우리 종말이가. 네. 그러니까 처음 또 나이를 좀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좀 사실 기분 나빴어요. 아니 중간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잘, 너무 잘하셨습니다. 동안이셔서 갱년기라는 말이 전혀 안 믿기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말 잘 못하잖아. 제가 갱년기가 왔다, 뭐 얼굴이 빨가다, 뭐 장에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을 못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아마 다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갱년기죠. 네,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좀 치유된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환경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갱년기 여성분들이 정말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춘기 얘기를 꺼내 우리 갱년한테. 갱년기 시스터즈의 돌직구 담당 전정화 씨. 갱년기가 오니까 이렇게 말도 끼어들어. 가만히 있어봐. 이 구역에 속사포 까칠려 이순화 씨. 남편들이 아주 그냥 쩔쩔 매고. 카리스마 가득한 맏언니 서영희 씨까지. 갱년기 시스터즈의 은밀한 수다가 지금 시작됩니다. 언니 그 뭐야? 어? 신발? 어? 신발? 어, 뭐야? 신발? 언니 그 뭐야? 어? 신발? 먹을 거는 꺼내, 빨리 꺼내지 마. 나 이제 이렇게 됐어. 천국이 꺼냈어 진짜. 경추가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을 하면서 있지 이 더위가 더 오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있잖아 이거 머플러를 못해. 이거 목 이렇게 허옇게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감기도 안 들어. 이거 갖고 맨날. 아, 저렇게 땀이 많이 나는구나. 밤에 언니 그렇지. 잠이 안 오면 아주 그 미쳐. 그래. 저는 이제 머리만 대면 잤었잖아. 열이 훅 끝나지 잠 안 오지. 어떤 때는 진짜 실컷 잤는데 30분 잔 거야. 네, 그러면 그때 깨면은 밤새도록 뒤척뒤척하지. 얼굴은 막 달아오르지. 그리고 계속 더우니까 본인도 힘든데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이분이 약간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초조한가 싶어서 대화가 되게 불안해져요. 내가 있잖아 이걸 사놓고 이제 구두라는 구두는 못 신어. 이제 맨날 운동화 신고 다니냐 이게. 나 병원에 갔더니 족적 근막염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로만 듣던 그거. 하이힐 많이 신는 여자분들이 또 많이 걸리죠. 아 갱년기 이후에 잘 와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발바닥에서 막 전기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찌릿찌릿해 막 온몸에 막 전율이 쫙 오는데 막 땀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너네도 또 올 거야. 조심해. 너 어디? 언니 나는 자궁암 걸렸어. 너 말 안 했잖아 우리한테.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뭐 계속 얘기를 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궁암까지 진단받은 전정화 씨. 아 하필이면 또 자궁암이니까 여자로서는 이제 다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암이라는 것 자체가 생가사를 넘나드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하늘이 무너지고 아 내가 이제 죽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앞서니까 그때는 뭐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랬죠.
과연 이들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지 검사를 진행했다. 어? 아, 자가 진단서구나. 쿠퍼만 지수요?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여성 갱년기 진단 지표. 총 11가지 증상을 점수화해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갱년기 자가 진단법인데 갱년기 주부 3인방의 쿠퍼만 지수 결과는? 맏언니 서영희 씨의 점수는 16점. 36점이요? 15점 이상이면 심한 갱년기예요. 근데 지금 38점이니까 뭐. 네. 세 분의 대화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거는 쿠퍼만 지수라는 건데. 네. 네. 쿠퍼만 지수라고 하는 게 갱년기 상태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그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이게 전부 갱년기가 원인이라면 진짜 좀 어마어마한 병이네요. 완경 이유가 되면은 정말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진짜 이건 많이 바뀐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요? 갱년기가 되면 네모는 두꺼워지고 네모는 얇아진다. 뭘까요? 팔다리가 좀 살이 찌나요? 아니 근육이 빠진다. 아니면 우리 한석준 씨는 뭐 또 귀가 얇아진다. 귀가 얇아진다. 네, 다 맞는 말들도 있는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갱년기가 되면요. 아 궁금해요. 경동맥이 두꺼워지고요. 경동맥? 뼈는 얇아지는 거예요. 아. 네, 뼈는 얇아지거나 가늘어지겠죠. 네. 실제로 이 폐경 이후가 되면은 폐경 전에 비해서 경동맥의 두께가 2.5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동맥이 두꺼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경동맥이 원래 1mm가 두께가 넘지 않는데 1mm 이상이 되면 뇌졸중이나 뇌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5.5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증상이 갱년기 증상이다, 맞다, 아니다 논란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항으로 논란이 있는지 화면 보시죠. 너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너는 사상이 이상한 거고. 일단 같이 앉아. 본인만 잠깐 보고. 야, 뭐 상관없어, 좀. 난 폐경 51세 때 했다니까. 나도 51세인 것 같아. 나 한 2년 정도 됐어. 나는 자궁을 적출을 해서 내가 느끼기로는 나도 한 50살? 48세에서 52 사이에 폐경이 제일 좋다는 그게 그냥 건강에도 좋고 제일 좋다는 말은 있는데. 야, 60인데도. 그래, 60인데도 하는 사람 있어.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생리하고 싶다고 약 받아가지고 먹고 생리하더라니까. 그래? 나는 51세에 안 하니까. 야, 날아갈 것 같아, 나는. 나는 너무 좋아, 안 하니까. 근데 또 폐경이 빨리 오면 언니 빨리 늙어.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 진짜로.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근데 늦게까지 하면 건강하다고는 하는데. 갱년기에 관한 오해와 진실, 폐경은 늦을수록 좋다, 안 좋다? 여성으로서의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상실감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갱년기가 같이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건강 차원에서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오면 뼈가 부실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 호르몬이 더 나오게 폐경이 늦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정답은? 엑스입니다. 엑스요? 엑스라고 말도 안 돼. 어휴. 아니 저기 하루라도 좀 더 이렇게 있어야지 좀 그러니까, 네. 여성으로서 좀 그러지 아 이렇게 있어는 뭐 이렇게 아니 좀 보통 우리 여성의 90% 정도는 45세에서 한 55세 정도의 폐경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55세가 넘어서까지 막 생리가 지연이 되는 경우를 이제 보통 폐경의 지연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도하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생리를 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갱년기 우울증 이것에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어? 나 알 것 같아. 갱년기 우울증? 맘먹기 달려있다. 아, 재밌는 분들이네. 아, 진짜 맛있어. 나는
운동. 미수가 무슨... 나는 돈. 우울증에 돈만 있으면 돼. 우리는 신랑이랑 같이 살잖아. 부부가 있는데 아, 신체가 변화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같이 앉아. 누가 같이 자. 더워서 나 더워 따로따로 자. 다 그러던데. 볼일만 잠깐 보고. 갱년기 우울증은 신랑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렇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산책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운동, 남편의 사랑, 돈 세 가지 다 있으면은 우울증 걸릴 일은 없네. 그렇지? 정답이 뭐예요? 갱년기 우울증이 뭐에 달려있다. 지금 네. 남편 돈, 운동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기서 제일 끝에서 그랬잖아요. 마음 먹게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마음은 먹으려고 하는데 몸이 안 되잖아요. 그 갱년기라는 게. 어떻게 하죠?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 돈과 남편은 아닐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장에 달려 있습니다. 장이요? 장이요? 네, 장. 이것도 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일단 우리가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 중에 많이 알고 있는 거.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네. 세로토닌이잖아요.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20%가 뇌에서 만들어지고 80%는 장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었네. 장 건강 관리를 잘 해야 갱년기 우울증을 극복하고 갱년기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도항에서 100길로 50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섬 청산도에서 웃음이 끊일 날 없다는 두 사람. 날마다 데이트 나오는 것 같으죠. 태산 돌미요. 언제나 에너지 가득한 이 부부의 사연이 궁금하다. 고즈넉한 시골 섬마을에서 유일하게 복작이는 곳. 미장원인가요? 섬 여인들만의 떠들썩한 공간. 나 이뻐? 이쁘죠? 잘 되셨네요. 아, 고마워요. 나 애인아 넣어도 줘. 따뜻하지요. 처음에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어쩌냐면 원장님이 잘해주니까. 손만 톡하고 대면 순식간에 멋쟁이로 변신. 청산도 여인들의 마음을 몽땅 꽂혔다는 주인공. 우리 엄마들이 너무 좋아요. 시골 와서 살면서 또 우리 어머니들하고 정답게 이렇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이 섬의 멋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성자 씨. 그런 그녀의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어머니 머리 좀 감겨주세요. 아내이자 원장님의 든든한 보조 역할을 맡고 있는 남편. 어머니 시원해요? 예, 엄청 시원해요. 아들 버릇 나서요. 고마워요. 생강차 먹으랍니다. 이놈차 먹읍니다. 잠깐만, 컵이 없는데? 떨어지기 전에 좀 떡떡떡떡 해야지. 아니, 원장님이 너무 해. 보면은 맨날 이게. 아, 월급 받을 게 이렇어. 돈값도 안 줘. 안산에서 이제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 했었고 저는 미용실을 오래 했어요. 한 30년 정도 하다가 갱년기 그전 그런 약간 비슷한 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30년 넘게 일하며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그녀. 무수한 인생의 고비 앞에서도 언제나 꿋꿋했던 성자 씨지만 경험해 본 적 없는 갱년기 앞에서만큼은 버틸 수가 없었다는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고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남편이 무슨 말 조금만 해도 그냥 짜증이 확 나고 그냥 뭐 이제 사는 게 뭐지 뭐 이제 뭐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갱년기의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데.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석증. 순간 아찔해요. 그러니까는 뭐 핑 돌면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핑 돌면서 그냥 뭐 움직일 수 없이 구토가 나오고 막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아, 이러면 죽겠구나. 정말 두 분 다시 이렇게 이런 증세가 오면 난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겁이 나요. 귀 안쪽에 평행 감각을 담당하는 그 전정기관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칼슘 입자들이 이제 붙어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서 있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게다가 50대 이상 그 폐경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 변화 때문에 칼슘 대사가 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한 2.4배 정도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갱년기로 지친 몸과 마음에 꼭 필요했던 인생의 쉼표. 그렇게 팔도 여행을 시작한 부부가 우연히 만난 섬 청산도. 청산도는 인생 2막을 시작하기에 넘치게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보고 싶은 걸 보는 이곳 생활. 미용실에 손님이 없을 때면 어김없이 바닷가로 향한다는 두 사람인데. 어, 좋다. 너무 멋있다. 도시에 있으면 삶이 뭐야 찌들었다고 하나? 조금 이렇게 힘들 때 많잖아요. 근데 청산도 와서 이렇게 바다를 가까이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완전히 힐링이 되고 진짜 좋아요. 미용실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가위질 삼매경. 나 봤지? 응. 바깥 왔지? 바깥? 오, 예. 찾아왔어. 와, 진짜. 너무 좋아. 이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갱년기 극복의 1등 공신이 바다에 있다? 갱년기 바다의 군소. 너무 작아. 아, 징그러워. 어디 봐. 에이구. 자, 저 봐. 바다 달팽이라 불리는 군소? 달팽이. 희한하게 생겼다. 봄 바다 기운 물씬 담은 톳과 힘의 상징 자연산 전복에 거친 파도 견디며 자란 돌미역까지. 바다의 보물 뭘까요? 전복이겠지 뭐. 보물 소리 들으려면 전복 아니에요? 갱년기 타파에 도움을 준 이것의 정체는? 이게 톳이에요, 톳. 톳이 갱년기 극복에 도움을 줬다? 미용에 좋고 또 피부에도 좋고 모든 건강에 엄청 좋대요. 어지럼증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톳에는 진짜 영양소가 많거든요. 바다의 블루초. 바다의 블루초. 라는 별명이 있어요. 톳에 있는 식이섬유가 그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걸 낮춰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게다가 톳에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 관리에 너무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할머니 머리 한다 해서 전화 받고 지금 할머니 모시러 가는 중이에요, 지금.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가는 서비스. 성자 씨네 부부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고객들을 배려해 직접 고안한 방법이라고. 현실에서 이렇게 데려와서 영판 줬어. 참말로 줬어. 좋아요. 너무너무. 소박하지만 서비스는 특별한 성자 씨네 미용실. 여기를 저기 붙어있는 중고 있잖아. 장갑을 닦이라고. 예쁜 머리를 기다리는 동안 손톱 관리는 기본. 맞아. 이거 바른 게 아름다. 토탈 케어. 여기에 건강에 관심 많은 성자 씨가 직접 알려주는 이것. 여자들한테 좋은 그 지압법을 내가 알려줄게. 여기를 꼭 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한번 해보자. 너무 아프게 누르지 말고 여기 가운데. 여기 나는 항상 여기를 주. 습관처럼 여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 여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꼭꼭 눌러주면은 여성들한테 아주 좋고 그 갱년기 여성들한테 아주 좋다네.
천돌혈은 양쪽 쇄골이 만나는 움푹 들어간 부위인데요.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여성 호르몬 시스템을 회복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혈액과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성한테 좋은, 여자한테 좋은 그 혈자리를 내가 지압을 해줄게요. 막 손 꽉 접어봐. 그랬을 때 펴봐. 펴면 요 자리 있지. 여자한테 좋대잖아. 여자한테. 몸에 열을 잡아주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부혈 지압법.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미용실을 가득 채웠던 손님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간 시간. 오늘의 메인 재료는 바다에서 직접 건진 톳. 살짝 데쳐요. 그럼 색깔이 더 파랗게 저렇게 나와요. 톳밥을 하려고요. 톳밥은 간단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챙겨 먹는다는 톳 요리. 만들기는 간단하고 영양은 만점인 톳밥과 함께 먹으면 안성맞춤인 메뉴가 있다는데. 태풍 맞으며 직접 키운 무를 깔아주고 꼭꼭 모셔두었던 이것을 꺼내는데. 매끈한 자태의 이 녀석은? 이게 서대라고 하는 건데요. 소금간에서 약간 삐득삐득 말려서 냉동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끓여서 해먹으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맘때가 딱 제철이라는 서대. 서대에는 칼슘이 100g당 한 60mg 이상 있거든요. 뼈 튼튼하게 만들고 갱년기 이후에 이 골다공증 예방하고 하는데도 아주 좋은 생선이죠. 제가 원래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서대만큼은 되게 잘 먹어요. 건강밥상에 화룡 점정을 찍는 성자 씨의 필살기. 완성이 됐습니다. 바다 내음 가득 먹으면 건강 톱밥도 모습을 드러내는데. 제대로네 톱밥이. 그래 간장 양념도 맛있고. 아우 잘하신다. 간장 양념 살짝한 톳밥을 중심으로 영양 듬뿍 바다 밥상 완성. 파대를 확 올려가지고. 톳밥도 잘 됐네.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손이 가는 이 맛. 음식 잘하네 인자. 여기 시골 사람 다 됐구만. 이렇게 좋은 걸 먹으니까 진짜 갱년기도 다 극복할 것 같고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원장님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항상 웃음이 잃지 않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장 씨 사랑합니다. 주창민 씨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고향 여수로 돌아온 이후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곽진영 씨. 집안 곳곳 추억의 순간들이 남아있는데. 옛날 생각나네. 이거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지. 옛날 생각나고. 데뷔와 동시에 시청자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녀. 저희 아빠가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예전에 뭐 잡지에 안 나온 데가 없었죠. 건강 걱정 따위는 할 필요 없었던 어린 시절에는 몰랐다. 여자의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네, 얼마 전에 막 내가 막 조금 우울증도 있고 또 뭐 자꾸 뭐 열이 난다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얘가 이제 갱년기가 이제 온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이제 느꼈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못 느꼈는데 왜 막 너무 우울한 거야. 똑같은 자고 일어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삶이 되게 무기력하고 뭐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 엄마한테 그랬잖아. 내가 엄마 막 덥다 울고 어쨌든 춥다 울고 막 그래. 덥다 춥다 울고
뭐 잠잘 때 어쩔 때 막 식은땀 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도 가끔 얘기하려다가 괜히 또 걱정할까 봐. 근데 가끔 막 식은땀 나고 잠옷이 막 다 젖고 이럴 때도 몇 번 있었다니까. 그럼 그게 다 그게 한 번쯤은 다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 갱년기 증상을 겪은 뒤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왔다는 그녀.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쿠퍼만 지수 테스트를 진행했다. 안면 성주는 지금 별로 없지. 없는데 술 한 잔 먹으면 어디다? 술하고 나오면 안 되지. 말로 해서. 아니 안면 성주 없는데 맥주 한 잔 먹으면 빨개지지. 그렇지 그냥. 가슴 두근거리면 뭐 누굴 봐야지 가슴 두근거리지. 가슴 두근거리면 이런 건 별로 못 느껴봐서. 가슴 두근거리고 싶다. 시범을 하고 싶다. 시범으로 가슴 두근거리. 테스트 결과 경미한 수준으로 갱년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 곽진영 씨. 오. 어쩜 이렇게 잘 와. 관리하고 있어요. 네, 오감생이네. 이거 공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 여수에 곽진영 씨의 갱년기 탈출 비법이 있다는데 어디 있을까? 여긴가? 푸른 물결을 이루고 있는 이것은 바로 봄을 맞아 한껏 자란 돌산갓. 혹시 돌산갓이 갱년기 관리 비법? 바람소리 들리나요? 네, 여기는 여수 앞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갓밭입니다. 갱년기에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갓이 배추과 식물인데 배추과 식물 중에서도 굉장히 썰포랍한 이런 면역력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면역력 관리의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어르신들 이렇게 허리 아프니까 이렇게 깔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아래 받침대 하고. 오늘 먹을 갓을 직접 수확하는데 지금 갓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여배우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단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녀. 직접 먹을 것을 기르고 자연 속에서 일하며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 서울에 있는 그 빌딩에 있는 뭔가 내가 갇혀 있는 느낌이지만 여기는 확 트여서 난 너무 여수 와서 진짜 너무 행복해. 왜 내가 어린 나이에 방생을 하면서 너무 빨리 서울을 갔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이 주는 이런 걸 왜 이제야 느끼나 이 생각이 할 정도로 이런 건 다 버리고 이런 건 옆에 전잎이라 그래요. 근데 큰데도 되게 부드럽죠. 와 이거 우산으로 써도 되겠다. 부채 같아요 부채. 저걸로 부채질하면서 극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열날 때? 접죠. 그 자리에서 바로 싱싱한 갓을 맛보는데 소리 들려요? 생각이 무슨 맛이에요? 그런가? 맵다. 진짜 맵다. 그런데 진영 씨, 그거 다 오늘 먹을 거예요? 대체 뭘 만들려고 이렇게 많이 따가신대요? 아무리 면역력이 좋아도 설마 하루 종일 간만 먹을 건 아니죠? 오늘 밥상이 기대 반, 걱정 반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집에서 코앞에 거리에 있는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역시 해산물이 빠지면 섭섭하지라. 엄마 그래도 몇 개 있다. 여기 많이 있다. 이리 와라. 그날 매번 다른 저녁거리를 내주는 바다. 이게 고동 중에 제일 맛있는 고동이네. 찬 고동. 잠깐 한 바퀴 쓱 돌아봤을 뿐인데 벌써 이만큼이다. 뭐 엄마 많아? 많이 잡았다 엄마. 나도. 엄마 나도. 맛있어 요 돌만 기분. 모녀가 함께여서 더 즐거운데. 나 선수지? 매일이라도 이렇게 건강한 음식만 챙겨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 먹을 거 다 잡네. 아이 그러니도 아이 뭐 춥고 막 그 열나고 막 근다고 애 같아 죽겠어. 그래서 아이 이게 지금 이제
또 나이가 이제 또 경년기가 그럴 나이가 또 들어. 여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항상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집에 가 있고 또 서울에서는 또 그가 우리 여기 맨키로 뭐 이렇게 막 자연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얼마나 좋은가. 바다에 와서 고동도 잡고. 또 엄마가 옆에 있어 되게 든든하고 또 고향에 와서 내가 또 나의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덜었어요. 그리고 엄마 집에 있는데도 엄마는 안 가고 나랑 지금 계속 같이 있잖아. 근데 엄마한테 미안하지 많이. 서로에게 영원히 내 편인 엄마와 딸 사이. 아무리 힘들고 우울한 순간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그냥 마셔야 될까? 고동잡기에 여념이 없던 모녀. 아이고 시원하다 야 사이다 같이. 잠깐 새참으로 막걸리라도 마시는 건지 꺼내든 것이 왠지 심상치 않은데. 아이고 갈증이 시원히 잡힌다. 좀 더 주라. 그게 뭔데 또 드시는 거예요? 제작진의 촉이 꿈틀거린다. 이건 뭔가 비법의 냄새가 난다. 지금 드시는 거 뭐예요? 이거요? 저 또래 여성분? 그분들이 드시기에 딱 좋은 거? 그러고 보니 바닷가 한편에서 은밀하게 뭔가를 제조 중이었던 곽진영 씨. 무슨 가루인데요? 설탕? 뭘까요? 우유 빛깔로 바뀌는 거 보니까 뭔가 단백질 종류 같은데? 아, 단백질 파우더인가? 이거 유산균 분말가루를 탄 건데 그중에서도 제가 특별하게 챙겨 먹는 유산균입니다. 가가. 무슨 유산균인데 특별해요? 아, 좀 알려주고 가요, 진영 씨!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 유산균의 정체를 확인하기 전에 남더 저녁밥상 구경부터 해봅시다. 오, 맛있겠다. 방금 잡은 고동을 손질하는데 고동을 또 까야 되네. 잡았을 때 이거 꼬뱅이 무침 묶을 때 고동 무침 뭐야. 네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갖고 이제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엄마를 이제 다 이제 내가 보필 해야지. 여보 뭐해? 우리 엄마 뭐지? 고기 우리 엄마는 몸보신 시켜야지 그러나. 언제 불러보냐고. 그럴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연습해라 지금부터 보지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 못해도 여보는 잘했을 것 같아. 여보 짜증나면 여보! 이러면 코미디 코미디 프로그램 내보내서 코미디 프로그램 여보 이러면서 서로 또 김치 사러 오면 웃고 떠드는 사이에도 손은 부지런히 놀려서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고둥들. 과연 어떤 메뉴로 변신할지 정말 궁금하다. 요리 솜씨가 어떠세요? 저요? 요리도 잘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 옛날에 진짜 잘했는데 어느 순간 안 하니까 요리가 안 늘어요. 정말로. 안 하니까 안 늘고 하면 정말 잘하는데. 국수도 맛있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 진영이 뭐 잡채도 잘하고 잡채도 아니. 맛있게 잘하고 국수 같은 거 하면 진짜 맛있게 잘해주고. 가슴 양념해요. 본격적으로 솜씨 발휘에 나선 그녀. 신선한 갓으로 겉절이를 만들 모양인데 갓 겉절이에 넣는 이것은? 아, 아까 먹었던 그 가루 맞죠? 여기도 유산균을 넣으시는 거예요? 발효식품이잖아요, 김치도. 그래서 유산균을 넣어놓으면 그게 더 배가 효과가 나잖아요. 네. 예,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갱년기 여성이 흔하게 겪는 질건조증, 그다음에 방광염 등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유산균이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작용해서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가루예요. 분말가루인데요.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항상 김치 공부를 하고 유산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알게 됐어요. 이거예요? 이게 그 유산균이네요. 난 남자분은 드시지 마세요. 우리 여자들만 먹어. 아니 우리도 장 있어요. 우리도 유산균 필요해요. 아, 그래. 한 숟갈 훅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드세요. 네. 분유 같아, 분유. 그러네, 분유 맛이네.
아니 갱년기에 유산균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되게 생소한데 아니 원래는 그 호르몬제 치료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갱년기 치료에 호르몬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호르몬에서 일부 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난 그것 때문에 치료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은 갱년기 치료가 여성 호르몬 치료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걸 잘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에스트로겐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공급이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ER 알파와 ER 베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ER 알파 같은 경우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결합이 되면은 그 유방 종양이 막 발달하거나 막 성장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데 ER 베타에 이제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 유선 증식이나 뭐 그 자궁 내막 조직 증식 같은 것들은 좀 신경을 안 써야 되기 때문에 ER 베타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런 대체제라고 하면은 이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요 에스트로겐을 깨우는 유산균입니다. 그래요. 이 유산균이 이제 우리 그 장내에 있는 100조개 넘는 이제 그 유산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제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골다공증을 연구하다가 발견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그 실험용 쥐 같은 경우에 그 YT1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결핍이 돼 있었고 그 골다공증이 없는 그 실험용 쥐 같은 경우에는 YT1 그 유산균이 이제 풍부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 YT1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실험용 쥐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그런 갱년기 증상들이 적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갱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고등. 여기에 포만감을 높여줄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서 한 대 섞어 새콤 달콤한 양념에 슥슥 묻혀내는 밥도둑 고등 초무침. 이건 매실이에요. 우리 집에서 직접 담은 매실. 이게 또 발효식품이라 체했을 때나 다 먹고 이렇게 먹을 때 좋은데 직접 만든 식초도 들어가지만 매실이 있어야 약간 더 깊은 맛이 있어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손맛. 손으로 조물조물 해줘야 비로소 완성. 그치? 요거. 좀 싱겁지? 맛있다. 맛있어? 근데 좀 더 맛있게 하려면 또 이게 또 있어. 여기도 넣으세요. 저의 단짝이에요. 이걸 제가 꾸준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었다 이럴 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조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개선된 것 같고. 유산균은 사실은 그 효과도 다양하고 또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YT1이라는 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한 동물 실험에서 쥐의 골밀도를 개선하는 것을 보고하였고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섭취했을 때 안면 홍조, 관절통, 질건조증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갱년기 타파할 여수산 건강밥상. 갱년기 여성에게 꼭 필요한 영양이 가득한 음식들로 채워졌는데 이렇게 또 밥도 먹고 저 정도면 고봉밥 필요해요. 아우 보기만 해도 입맛 도네요. 등치보도 맛있다. 진짜 겉절이 맛있다. 갱년기로 고생한 딸과 노년 건강을 챙겨야 하는 엄마를 위한 건강한 한 끼. 가족의 사랑까지 더해졌으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건강 생각하면 많이 먹어야 돼, 엄마. 면역력 최고 유산균 덩어리 많이 먹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근데 그 유산균이니까 뭐 장 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한 70% 정도 이상이 대장과 소장에 걸쳐 있고 또 장내의 유해균, 뭐 유익균들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그 장내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면역질환들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폐경기 여성들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이제 면역체계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 건강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유산균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루 섭취 권장량이 하루 한 번, 한 100에서 450 미리그램 정도 드시면 되거든요. 많이 드시면 복통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좀 소량으로 줄여가면서 드시면 되겠죠. 네.
박진영 씨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남한테 말 못한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걸 오늘 방송에서 확 털고 가니까 너무 좋고요. 더, 저 장건강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뼈 마디마디를 찌르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사람들. 심하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 수술받은 자국인데 한 번 망가지면 재생 불가. 무릎 건강을 사수하는 법 다음 주 공개됩니다. 안 지나서 나 당신 생각. 엄마 노래 좋아해서 엄마 노래 좋아하는 거야 하는 거. 노래를 여기 여기서인데 이렇게 한대.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작사한 거. 그래. 전라도 여수. 내가 지금 한 거 좀 틀어줄까 봐 진짜. 언제 찍어준? 이번에 부천 가기 전에 내가 지금 하루 전에 가서 스튜디오 가서 녹화한 거야. 내 나이 젊어 보여, 어려 보여, 건강해 보여. 채널 A.